자, 여러분 방에 도착했습니다. 방 컨디션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욕실이 있네요. 일단 욕조는 없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네, 방 크기가 크진 않네요. 네, 가격이 13박 해서 한 3,000유로가 좀 안 나왔는데 일단은 거의 잠만 자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. 더 작았으면 좀 답답함을 좀 느낄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이 될 뻔 했네요. 보이고 있습니다. 에펠탑이 보이는 쪽이 아니네. 그 팀이 에펠탑이 나왔네. 퇴근 시간이라 차가 없는 것 같아요. 야경은 뭐 괜찮은 것 같고, 이쁘네요. 자, 이렇게 방 소개를 마쳤습니다.